안녕하세요. 무능의 음악여행 진행을 맡고 있는 무능 스테파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음악의 연정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오페라라는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오페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고요. 작품 이런 뜻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라틴어의 오푸스에서 유래하기도 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오페라를 얘기할 때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이유는 오페라는 여러 가지의 그 연주 형태와 예술 형태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무대로 올려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종합예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드라마, 극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독창, 합창, 그리고 오케스트라, 여기에 발레까지 참가되는 아주 굉장히 큰 연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또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 독창의 부분이죠. 독창의 부분 우리가 보통 여기서 오페라에서는 아리아라고 부릅니다. 아리아는 주인공의 어떤 그 혼자 부르는 독창을 우리가 아리아라고 하는데요. 언어의 악센트로 이야기하듯이 부르는 레시타티보와 구분이 됩니다. 중창은 그 때때로 그게 그 주요 대화의 부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. 합창은 군중들의 신이죠. 그래서 여러 뭐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이야기라든지 군중들의 노래 이런 합창으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관현악, 오케스트라 부분인데요. 오페라는 그 처음 시작을 막기, 처음 1막이 시작하기 전에 서곡, 오버처라고 하는 서곡이 연주되어지죠. 서곡은 각 막의 각 주요 부분들의 그 중요한 하이라이트만을 또 발췌로 해서 서곡에서 많이 들려주기도 하죠. 그리고 또 우리가 막과 막 사이에 인터메조라고 하는 간주곡이라고 하죠. 그런 연주 형태도 오케스트라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페라에서 오케스트라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표현하자면 가극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. 뭐 연극과 음악만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어지고 않습니다. 우리가 역사를 다시 오페라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고요. 오페라 가장 최초로 그 작곡된 오페라는 16세기경에 이탈리아 사람 야코페리가 작곡한 다프네를 시초로 보고 있지만 현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. 지금 현존되어지고 있는 악보가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는 에우리디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뭐 작품성이라든지 지금까지 연주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보통 그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를 오페라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오페라는 그 후 독일이라든지 프랑스,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나가죠. 그래서, 지금까지도 많은 연주가 되어져 있는 예술 장르가 바로 오페라인데요. 굳이 그 동양적인 사고, 또 우리나라의 어떤 연주, 음악 연주 형태로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나라의 판소리랑 유사한 점이 많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오페라의 그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오페라도 이제 수많은 그 종류가 있습니다.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고 가장 많은 작품 수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오페라 세리에와 오페라 부파가 있습니다. 오페라 세리에는 우리가 보통 정가극이라고 부르죠. 보통 그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그 신화의 주인공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진 게 바로 오페라 세리에입니다. 주로 그 주인공들의 레시타티브와 그 아리아를 중점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창이라든지 합창 부분은 많이 연주되어지지 않죠.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이제 많이 보는 게 바로 오페라 부파라는 건데요. 오페라 부파는 우리가 희가극, 코믹한 오페라를 보통 희가극이라 하죠. 아까 말씀드렸던 오페라 세리에와는 대비되는 그런 연주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레시타티브가 중점이 되는 그 세리에와는 다르게 여기는 합창이라든지 또 코믹한 부분들, 특히 남성 파트, 낮은 음역을 자랑하는 베이스들이 주인공을 많이 맡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그 초기에는 그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 이런 작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발사라든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오페라 부파라고 할 수가 있죠.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랜드 오페라라는 장르가 있는데요. 19세기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그런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주로 이제 이 그랜드 오페라는 비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.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세리에나 부파에서 조금 등한시되었던 합창이라든지 또 발레가 참가돼서 연주가 많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페레타라는 게 있는데요. 오페레타는 조금 작은 형태의 소규모 형태의 오페라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랜드 오페라라든지 오페라 세리에 이런 작품들은 연주 시간도 굉장히 길고 작품도 굉장히 다양한 것도 쓰고 있지만 오페레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가극이라고 해서 가벼운 오페라 또 짧고
처음 초창기 오페레타는 오페라 중요 오페라 세리아라든지 오페라 부파의 큰 오페라 작품의 막과 막과 막 사이 막간극이라고 하죠. 그런 연주 형태로 공연이 지어지다가 지금은 또 하나의 어떤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징슈필이라는 연주 형태인데요. 징슈필은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 작곡되어진 오페라 중에 하나입니다. 당시에 오페라들은 뭐 전부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독일의 작곡가들이 오페라를 작곡을 하더라도 대사는 거의 다 이탈리아로 작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. 이 중식불 같은 경우는 그 독일 출신의 작곡가, 또 독일어를 쓰고 있는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작곡가들이 우리만의 독일어로 된 언어로 된 오페라를 만들어 보자. 그런 취지에서 작곡되어진 작품들이 많죠. 대표적인 작품이 뭐 모차르트의 후궁으로부터의 도주,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술피리, 마적이라고도 부르죠. 그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징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페라의 여러 그 테이블들이 나눠진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고요. 오페라는 또 재미있는 게 세계 그 우리가 보통 가장 유명한 뭐 맷데 극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대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. 물론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 밀라노에 위치하고 있는 스칼라 오페라, 라 스칼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. 그 오페라 극장이 또 가장 유명하고요.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오페라자라는 그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있죠. 그리고 또 우리 미국의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. 이세 오페라단 그 극장을 우리가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 부릅니다. 성악하는 사람들, 많은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들이죠. 이세 극장들은.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무대에 서는 것이 염원이 되는 사람, 그런 성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를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이탈리아는 그 수많은 그 오페라 작곡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작곡가라고 볼수 있는 사람이 뭐 지조페 베르디라든지 푸치니, 그 다음에 로시니, 도니제티, 벨리지 이런 유명한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어로 대부분이 작곡이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시간적인 배경, 또 공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전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오페라들이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이탈리아 오페라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오페라 중에서도 합창곡, 오페라 내에 연주가 되어지는 합창곡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감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주옥 같은 오페라 합창곡들이 굉장히 많죠. 우리가 보통 그 오페라 내에서 합창으로 연주되어지기도 하지만 워낙 아름다운 곡들이 많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콘서트장에서 합창단들이 그 오페라 합창곡들 연주되기도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여러분과 감상할 작품은요.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페라 작곡가인 주제페 베르디의 일 트로바트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이 작품에 나오는 대장간의 합창이라는 오페라입니다. 보통 우리가 그렇게 대장간의 합창이라고도 부르고요. 또 집시들의 합창 이렇게 부르고 이탈리아 말로는 Veni le forze notturne spoli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이 작품 뭐 들어보시면 아, 귀에 익은 멜로디에 여러분 아, 이 곡이 바로 그 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. 베르디 일 트로바트로 중에 대장간의 합창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
네,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트르 중에서 대장간의 합창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감상할 곡은 그 베르디의 작품입니다. 나부코라는 작품인데요. 이 곡이 역시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. 들어보시면 잘알수 있는 곡인데요.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. 이 나부코라는 작품 중에 산막에 나오는 부분 합창인데요.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자기 고향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군중들의 노래입니다. 이 작품에 또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베르디가 1900년대 초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장례식이 열렸는데, 뭐 전문적인 연주단이나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아니고 조문을 받던 사람들 누군가 입에서부터 이 노래를 시작을 해서 전 조문객들이 합창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고 아주 멋진 곡이죠. 자, 우리 그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
네,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. 아,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할 곡은요, 또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죠.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이 작품은 또 다른 오페라인 빨리아치와 같이 연주되어지는, 공연되어지는 그런 오페라로 유명합니다. 1막에 나오는 그 합창 부분입니다.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, 1막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부활절 이스터의 그 아침에 그 교회의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는 가운데 눈부신 시칠리아,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그 태양, 그리고 이 시칠리아 섬을 대표하는 그 오렌지 얘기가 나오죠. 오렌지 향기가 바람에 날려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합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스카니의 까발레리나 루스티카에 나오는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,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
네,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 나오는 합창곡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. 자, 이번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. 여러분과 함께 할 합창곡은요. 역시 또 베르디입니다. 너무나 많은 다수의 작곡을 했기 때문에 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베르디 작품이 많죠.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푸친이라든지 뭐 다른 작곡가들은 합창보다는 독창을 위주로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오페라 중에서도 이 베르디는 합창곡을 굉장히 또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. 그래서 또 베르디 작품 역시도 일투르 바투르입니다. 여기 첫 번째 들었던 일투르 바투르에 나오는 병사들의 합창이죠. 군인들의 합창입니다. 제목은 우리는 머지않아 운명에 처할 것이다. 이런 제목이 되겠고요. 1막 부분, 처음 부분에서 병사들이 그 루나백작의 비통한 스토리를 듣고 안 그래도 집시령을 보았다는 뭐 보면서 그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군중들이 묘사하는 그런 합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베르디의 그 일트로바테 중에서 병사들의 합창을 마지막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오페라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능 스테파노였습니다.